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갤럽이 요즘에 활발하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막 블랙박스하고 비슷해가지고 국민들은 그냥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치루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중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턱없이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명 여론 마사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론 마사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 그렇게 손을 대는 것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지만 여론 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일종의 사기인 거죠, 사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 이전부터 끊임없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나면은 이런 기반, 정권의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공동체 여러분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좀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전 대통령으로 그냥 다 탈바꿈 만 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여론 문제, 선거 문제 이런 부분에 전혀 여러분들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여러분 1차적으로 피해는 본인들이 보겠죠. 다음 여러분 2차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란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50%. 지난번보다도 6%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질문도 여러분 희한하지만 꼭 뭔가 연출된 듯한 기획된 듯한 예형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의 의견이 50%로 나타난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저렇게 민주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분들 성남시장 시절 문제로 저렇게 홍역을 앓고 있는데 정부 견제론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론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도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의 오차범위인 36%에 머물렀다. 42%는 6포인트 하락하고 견제론은 6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이름도 나오니까 그 안에 블랙박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뭘 가지고 주무르는지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론 마사지지 어떻게 이게 여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맷돌을 등에 쥐고 물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네. 어처구니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H님이. 유님이 어디 촌동네만 여론조사를 했나? 돌아가신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온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슨 엑스포 이름 유치니 뭐 예? 국빈 방문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의진하다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론 마사지 다음에 여론 뭘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을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명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뭐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참 생각이 깊지 않은지,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한데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죠. 예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행 연습을.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